이 RP 페일리어가 있는 경우에는 뭐 LP 페일리어도 마찬가지지만 심장 수술에서는 마찬가지 뭐이뭐 RP라던가 이제 LP가 동시에 전체적으로 이제 페일리어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RP 페일리어의 경우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RP 페일리어 관련된 어떤 진단과 관련돼서 이 만약에 이 PA 프레셔가 엘리베이트 되어 있다고 하면 특히나 이제 RV의 PA 프레셔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카디오배스큘라의 펑션을 적정한 카디오배스큘라의 펑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액티브한 이 펌핑, RV의 펌핑이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PA 프레셔가 이제 상승이 되어 있는 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풀모나리 하이퍼텐션이 있는 경우에는 뭐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이 전신에 이제 그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이 LV에 이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레셔 이 어떤 이 압력에 관련된 이 부하가 이 볼륨에 대한 이 부하보다는 훨씬 더 심장에 더 무리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심장에 전체적으로 이제 페일러를 일으키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PA가 혈압이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카디오배스큘라의 전체적인 펑션을 위해서는 이 RV의 이 기능, 이 액티브한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심장 수술 전후 이 TE를 통해서 이 RV의 페일리어를 이제 디텍션 하는데 이제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TE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이 심장을 스터넘을 이제 오픈을 했을 때는 이게 직접적으로 RV에 대한 기능을 이 서전께서 직접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RV는 이제 뭐 디스탠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기능 자체가 이제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위닝 과정에서도 심장의 볼륨이 없는지 많은지에 대해서도 위에서 서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볼륨이 많다 적다를 이제 뭐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LV의 기능 자체는 이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면에서 보일 때 위에서 쳐다볼 땐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TE를 통해서도 심장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RV를 다이렉트하게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장을 열게 돼 스터노토미를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RV가 이제 시야에 정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고 이 RV에 대한 어떤 펑션과 그다음에 볼륨은 직접적으로 뭐 서전에 의해서 서지컬이라든가 뭐 마취과의 마팀 뭐 TE를 통한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든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세스가 이제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RV의 기능 평가전은 이제 직접 눈으로 할수 있는 거와 이제 T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V의 이제 기능에, RV 페일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풀모나리 이제 하이퍼텐전일 겁니다. 풀모나리 하이퍼텐전은 그 환자의 이제 고혈압이, 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RV 페일리어까지 이제 오게 되는 이런 영향이 있을 거고 이제 고혈압이 심해지게 되면 이 LV라던가 이제 RV의 이 머슬 자체가 이제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꺼워진다는 거는 머슬이 이제 두꺼워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에 이제 근육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근육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산소의 이제 공급량도 이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뭐 근육이 늘어난다고 해서 충분히 산소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겠지만 그걸 잘 전체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근육은 두꺼워지면서 이제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코로나리의 이제 이완 과정에서 이 심근의 이완 과정에서 혈류가
대부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심증이 두껍다고 하는 거는 이 수축 과정에서도 이 코로나니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에 의해서 이게 수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혈액 공급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문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풀무 하이퍼텐션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은 이 RB 자체에 이제 풀무

 하이퍼텐션을 일으키는 자체가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을 텐데 이 크로니컬 이제 마이트랄 이제 밸브 디지즈가 있는 경우 특히나 이제 뭐 MS 마이트랄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마이트랄에서 이제 LA로 넘어와서 볼륨이 이제 마이트랄을 지나서 이제 LB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스테노시스로 인해서 이 볼륨이 점점 B로 이제 컨제스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렁에도 하이퍼텐전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풀무너 하이퍼텐전이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풀무너 하이퍼텐전이랑 결국에는 이제 압력 자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압력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 RB에서는 이제 이 프레셔 웍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혈류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근육 자체가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고 문제는 이제 근육이 두꺼워져서 같은 이제 이런 안에 이 RB의 챔버가 같이 늘어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게 점점 더 근육이 파랄랄하게 이제 근육이 자라게 되면서 이 안에 챔버의 또 볼륨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챔버 사이즈를 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스트로크 볼륨 자체도 낮아지게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RB 페일리어가 이제 오게 되는 이런 원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레프트 라이트 션트의 경우에는 마치 이건 뭐 ASD라던가 아트리오세피탈 디펙트라던가 벤트리큘라 세피탈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건 이제 볼륨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프트 라이트 션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RA라던가 이제 RB로 들어오는 볼륨이 레프트의 혈액이 라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RB의 볼륨 자체를 늘리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볼륨에 대한 이제 부하를 이제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타일링 이 로에 의해서 많이 들어온 볼륨은 더 많이 짜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심근이 이제 무리가 되게 되고 이제 페일리어가 이제 오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하는 이제 볼륨에 대한 부하와 이 프렛에 대한 이제 부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매시브한 이제 풀무너 엠볼리즘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어떤 가는 트랙들을 이 에어 엠볼리즘에 의해서 이제 트랙을 막게 되는 결국에는 이제 압력 자체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에어 엠볼리즘도 마찬가지의 얘기일 거고 풀무너 엠볼리즘에는 뭐 공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풀무너 엠볼리즘은 어떤 그런 이런 클럿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풀무나리를 막아버리게 되는 그래서 심장의 자체가 RB가 거의 뛰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그 이제 RB가 잘 견디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가장 급하게는 이제 에크모를 넣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겁니다. 뭐 이제 뭐 심장 수술을 통해서 이제 풀무나리 관련된 엠볼리즘 자체를 이제 제거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에크모를 통해서 이제 RB의 그 볼륨 부하를 줄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RB가 좀쉴수 있게 하고 이제 풀무너리에 있는 이런 그 클럿들은 엠볼리즘들은 이제 어떤 약을 통해서 제거를 한다던가 이제 제거가 안될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뭐 제거를 할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에어 엠볼리즘도 마찬가지인데 에어 엠볼리즘의 경우에도 공기로 인해서 결국에는 플로우가 지나가지 못하는 이런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이제 맥락의 이야기라고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프라이머리한 이제 어떤 풀무너 하이퍼텐션도 마찬가지 이제 그 볼륨에 대한 부하가 아니고 이제 프레셔에 대한 부하이기 때문에 이 심근이 점점 이제 두꺼워지게 되는 이러면서 이 안에 챔버는 줄어들게 되고 스트로크 볼륨은 줄고 근육은 늘어나지만 이 결국에는 이제 또 DO2가 이제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이제 페일리어가 오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 어큐트하거나 또 이제 크로닉한 이제 마이트랄 이제 리거지테이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이트랄 밸브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LB라고 하면 이 판막에 부전이 있기 때문에 이 LA로 볼륨을 이제 이 LB의 이제 시스톨릭 과정에서 이 에올타로 나가는 거보다 이제 나가기도 하지만 이쪽 이 마이트랄 쪽으로 이 압력이 이쪽에 압력이 더 낮습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아트리알이기 때문에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제 이 많은 볼륨이 이 LA로 역류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래 이 풀문 아래에서 넘어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에 이제 RBA까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컨제스천 되는 이런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케투한 크로닉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과 뭐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도 이제 그 질병 자체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제 풀물 하이퍼텐전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이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밸블라의 이제 디스펑션이라든가 이제 파필라리 머슬이 이제 럽처가 된다든가 파필라리 머슬은 뭐 여러 가지 원인에서 럽처가 되겠지만 이 코로나리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럽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필라리 머슬의 이제 럽처 결국에는 코로나리에 피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조직 자체가 이제 약화가 되게 되고 그 약화된 거로 인해서 이제 코다 뭐 럽처라든가 뭐 이런 경우 뭐 이제 발생을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MR이 발생을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결국에는 이거는 뭐 MR 부종에는 폐부종이 있고 그다음에 전신부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부종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 이제 MR이라든가 뭐 MS도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 리거지테이션이 갑자기 심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혈액 공급이 잘안 되고 그다음에 혈액의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 폐에 압력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종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호흡을 잘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뭐 다스톨릭 LV에 이제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LV가 디스텐전이 이 LV에 이제 디스펑션, 다스톨릭이 디스펑션이 있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풀모나리 이제 하이퍼텐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 이 풀모나리와 이쪽 라이트 사이드와 이 레프트 사이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라이트 사이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레프트 사이드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그쪽에도 이 반대 이 라이트 사이드에서도 이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